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좀 오늘 춥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야? 자, 12. 와, 아이고, 어려운 것도 나왔네. 풀어보도록 하죠. 길어. 어? 길어? 오늘 해봐. 점수 책상에 놓고 문장 끊어가면서 읽으세요. 네, 읽으면 되죠. 안 돼요. 지금 벌을 드려야 돼. 찍었어. 와, 빅 안 채워서. 자, 중2 맞았습니다. 중3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구경 중인가? 예. 빅 안 채워 빨리. 피가 채워 빨리. 피가 채워 빨리. 대표님.
이걸 시간 높이던가. 네, 반갑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 들어봤어요? 아담 스미스 철학자, 경제학자. 아, 들어보는 거.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어, 맞나? 학생 고1 때 배운 거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보이지 않는 손만 기억이 나요.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지에 아담 스미스 나오면 그냥 주관식 보이지 않는 손 쓰면 정답이다. 그 당시. 자, 아담 스미스는 포인트업 지적했습니다. 데디아를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고?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뭘까? 전공. 오, 맞아요. 전문화. 전문화인데, 자, 컴마 컴마 박강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컴마 붙죠. 아니,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무시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전문화는 뭐를 이끌었냐면 to a general improvement, improvement라고 하는데, 자, general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자. general 무슨 뜻일까요? general 장군 말고 일반적인이란 뜻도 있지만 general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우르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오! 전체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큰 병원 가보자 이렇게 했을 때 제네럴 하스피털 이렇게 하면 일반 병원이 아니고 종합 병원인 거야. 나중에 다 보는 거. 일반적인 의사. 일반적인 의사. 아니, 종합 병원이라고. 제네럴. 일반 병원은 뭐라 해요? 그냥 하스피털. 그냥 병원 하스피털. 근데 저것도 일반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일반 병원. 아니, 전체를 아우른다라는 거야, 제네럴. 그래서 쌤이 그 직전 보강 때 고등학교 학생들 직전 보강하면 제네럴 리뷰 한다라고 하거든요. 전체 보기. 동기네? 자, 그럼 제네럴 임프루먼트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는 전체적인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혹은 종합적인. 종합적인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누구의 모두의 웰빙, 잘 살기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을 이끌어냈다. 다시 말해서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것은 전문화가 모두를 잘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김율 축구 말고 좋아하는 거 뭐 있어? 없어? 게임? 아, 그럼 이렇게 해보자. 지금 쌤은 지금 영어 전공을 했으니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쌤이 수학 학원까지 차렸어요. 범철 국영수 학원. 누가 다닐 거야? 너 다닐 거야? 너 다닐 거야? 쌤 수학 심지어 그 당시에는 문과는 수트를 안 배웠기 때문에 수트 지식도 몰라. 수트가 뭐예요? 수학 2. 그 뭐 하는 거야? 안 배웠다니까? 아니 미적분도 그 당시에는 같이 수투에서 배웠는데 이젠 과목이 따로 있더라. 아무튼 내가 배운 수학보다 어려운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네 수학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하면 너네 시험 잘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그거예요. 이 전문화는 모두의 행복에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스페셜라이제이션을 꾸며주는 이 웨어전 한번 보겠습니다. Each of us, 그곳에서 각각의 우리들은 Focuses on one specific skill, 한 기술에만 집중을 하는 전문화는 전체적인 행복의 성취를 이끌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The idea is simple. 자, 이 생각은 간단하고 강력한데요. 자, by specializing in just one activity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요거 대시험별도 무시해 주시면 되는데 specializing 하나의 활동에만 전문화됨으로써 각각의 노동자들은 gains mastery라고 얘기했어요. mastery 뭐예요? 숙련도, 숙달을 얻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숙달 얻겠다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근거 문장 확인했습니다. 각각의 숙달을 얻게 될 것이다. 쌤, 영어만 첫 학기 때문에 국문법도 다 까먹었어. 그렇지만 밥 먹고 살 수 있죠. 그리고 너네도 그냥 영어 하면 되니까 영어를 찾아볼 수 있죠. 쌤이 갑자기 이제 수학도 가르치겠다 라고 했을 때 쌤이 과연 수학을 얼마나 걸 수 있을 것인가. What was the particular activity? 어디에 대해서? 초등학교 가르쳐야 돼. 초등학교는 쌤 한번 해본 적이 있어. 아, 쌤 고등학교도 수학 가르친 적 있어. 대학 갓 들어갔을 때 과외로. 어떻게요? 그때는 기억이 나니까 가르치지. 수트 못했다고 해. 어? 고1. 아니 쌤이 대학생이고 걔는 고1이면 걔는 그 일반 수학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자, specialization makes sense. 자, 그래서 전문화는 말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언제만 말이 되냐? Only specially 전문가가 subsequently trade his or her output까지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어휘 한번 볼게. Subsequent가 무슨 말일까? 어? 뭐라고?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Sequent가 무슨 말일까? Sequent. 몰라요. 그럼 시퀀스. 빈도? 시퀀스. 빈도? 빈도랑 좀 비슷하게. 시퀀스 뭘까요? 흐름이야, 흐름. 오케이. 시퀀스는 이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지나가는 걸 시퀀스라고 해요. 오케이. 이 시퀀스가 컨셉이 뭐라고 했냐면 컴플릿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흐름이 끊긴 곳에 뭐가 있어? 결과가 있어. 그러면 서브라고 하는 것은 언더라는 뜻이거든요. 언더라고 하는 말은 1 이하다 이 말이에요. 1 이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완전히 다 흐르지 못하면 어디로 떨어질까? 완전히 다 흐르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정체돼요. 내가 이리로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잘 못 흘렀어요. 조금씩밖에 못 흐르면 쌤 어디에 도착해? 언젠가는 바다에 도착하겠죠. 아니 완전히 흐름은 그럼 이렇게 해보자. 흐름은 쌤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잘 흘러가지 못하면 쌤 어디에 멈출까? 중간에 멈추겠지. 얘 다음에 멈추는 겁니다. 그럼 서브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다음이란 뜻이야. 다음. 이거는 바로 옆에 가긴 갔는데 덜 간 거잖아요. 저 끝까지 억지야? 그러니까 중간으라고 하면 그래 그 정도는 알았겠다. 근데 중간에도 아니고 뭐라고요 뜻이? 다음에 조금 억지인 거 같아요. 다음으로 이후로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전문가가 다음에 생긴 아웃풋 결과물을 누구와 함께 바꿀 수 있다면 with the output of specialist in other lines of activity 다른 활동 범위에 있는 사람들과 교환할 수 있다면 말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쌤은 영어학원 하고 있고 다른 수학학원 쌤 골라서 쌤이랑 같이 일하는 게 학원을 키우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건을 걸었어요. 뭐 할 때만. 그러면 이 결과물을 공유하지 않는 곳에서는 전문화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쌤이 그냥 종합학원 공부방 차려가지고 국영수사가 다 가르쳐야 돼. 근데 거기서 쌤이 영어만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다. 알았어? 뭐 예를 들면 류리가 이제 그 어디 가서 이제 봉사활동 가서 동생들을 돌봐야 돼. 근데 이제 축구를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게임만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있는 집돌이 집순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가서 축구만 하겠다라고 애들 다 데리고 가면 애들이 좋아해요? 그래도 좋아하게 할 자신이 있어? 아 이제 미치겠네. 좋아하게 만들겠다. 밀쳐버리겠구만. 축구 보는 건 다 좋아하지 않아요? 쌤 축구 보는 것도 싫어.
왜요? 어? 왜요? 어떻게 그 황금 같은 시간을 90분을 그걸 보나? 얼마나 재밌는데요? 물론 월드컵 때 보지 내 응원하는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근데 또 문제는 쌤 징크스가 있어서 또 저는 안 봐요. 쌤 그럼 레알 팀들 봐요. 레알 싫어해요? 네. 쌤 응원하는 팀은 꼭 망하는 징크스가 있어요. 레알을 응원하세요. 그 쌤 맞아 쌤 e스포츠 할 때 쌤은 KT 팬이었거든. KT 여기 영원한 라이벌인데. 근데 KT가 SKT를 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얘네를 싫어했거든. 얘네가 맨날 웃습니다. 스타도 그렇고 룰도 그렇고. 페이커 싫어해요? 페이커는 실물로 보고 나서 좋아해도 그 전에 별로 안 좋아했어. 쌤도 그렇게 혼자서 독식하는 체제 되게 안 좋아합니다. 웬 이제 최고가 나타나서 한동안 세상을 지배한다? 별로 안 좋아. 그 중에 제일 좋아했던 사람은 김연아밖에 없어. 김연아? 피겨. 아. 자, 어디 갔어? 저 e스포츠에 김연아가 있는 줄 알아. 아, 오케이. 자, 이건 make no sense. 자, 가주어진 줄 알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뭐 하는 것이? To produce more food than household needs, unless there's market outlet to exchange the scarce food for clothing, shelter, and so forth까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더 많은 음식을 생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뭐보다 than household needs, 한 가정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말이 되잖아. 왜? 쓰레기가 될 테니까. 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자 if not이죠. if not이랑 비슷한 거라고 얘기했어. 비슷한 거. 뭐가 없다면 시장 아울렛. 아울렛이라고 하는 것은 막 배출구 이 정도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으로의 출구가 없다면, 시장으로의 출구가 없다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시장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먹을 만큼만 해서 먹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있음으로부터 어떻게 됐냐? 교환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반복된 키워드 한번 볼까? 여기 봤더니 트레이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뒤에서 뭐라고 나오니? 익스체인지 하겠다라고 나왔다. 자, 그러면은 아울렛이 필요합니다. 뭐 할? 그 부족한 식량을 이거 떼야 돼. 이 부족한 식량을 옷과 피난처와 기타 등등을 교환하는 것은 교환할 만한 배출구가 없을 때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카르스 틀렸지. 왜? 여분의 그런 거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분. 잉여의 남는. 그렇지. 여기서는 원문에서는 이렇게 의도하고 있습니다. 초과함을 exceed. 오케이. 네, 정답은 요거였습니다. 김현수 감 써라. 뭐 이런 건 되게 잘 맞추고 쌤이 물어보는 건 대답 못해. 처음 틀려. 자, 그래서 이 초과된 음식들을 뭐랑 바꿔? 옷이나 피난처나 뭐 집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과 바꿀 수 있을 때야 초과 생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지금 영어만 여기서 나불나불 거리면서 다른 거 다 사 먹을 수 있는 게 전문화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가서 전공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면 자격증을 따는 거죠. 동시에 without the ability to buy food on the marke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두 번째로 at the same time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내용 얘기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음식을 살 만한 능력이 없다면, 자, 뭐가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자, 진주어는 불가능할 겁니다. 뭐 하는 것이? 스페셜리스트, 전문적인 건축가가 되거나, 혹은 옷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구매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김현수 이해했어요? 네. 자, 여기 because 왜냐하면 it would be 가주어
뭐 할 거기 때문에 필수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하는 것이? To fight for one's own survival. 한 사람의 필수를 위해 농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먹을 양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 이해됐어요? 구매력이 있으면 자기 거 해야 되지 다른 거 살려고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므로 스미스는 깨달았습니다. 데디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디비전이라고 해서 디비전. 여기서는 문맥상 뭐랑 같은 말이야? 전문화학입니다. 전문화학. 오케이. 분업이야. 뭐해? 노동의 분업은 is limited. 제한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Extent of marke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현수가 5번 골랐던 이유 쌤 추측해 볼까요? 중간 똑바로 안 읽어서. 왜? 여기서 보면 이 limited 했다라는 말은 어디에 있냐면, limited 했다라는 얘기는 어디 있냐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것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하고 있어. 구매력이, 구매력에 대한 문장. 이 문장이 5번을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구매력이 있어야 시장의 범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구매력이, 구매력에 따라서 시장의 범위가 제한된다라는 거죠. 디비전이 뭔 뜻이라고요? 분화, 나누기, 디바이드, 디바이드의 명사. 노동의 분화는 시장의 범위에 따라 제한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력이에요. 구매력. ability to buy. 오케이? 구매력이 있어야 시장이 발생이 될 건데, 다시. 구매력이 있는, 구매력이 있어야 있는 시장이 있어야 내가 무언가를 팔아 제낄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내가 해 먹을 거 사 먹어야 된다는 거. 구매력이 없으면. 오케이. 반면에 시장의 범위는, 시장의 범위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다? 노동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문장들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겁니다. 자, 시장의 범위가 뭐를 한정해 주고 있냐면 노동 분업, 다시 말해서 전문화를 한정해주고 있어. 가자. 갔다. 내가 팔 만큼의 시장이 있어야 내가 그것만 해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노동 분업 역시나 뭐를 제한하고 있냐? 시장 범위를 제한해주고 있다. 동시에 발생해야 시장이 생기는 뭐 그런 얘기야. 이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구매력이 없는 가난한 집에서는 내가 다 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발달이 못할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말인 거고, 그럼 이 시장이 없음에 의해서 내가 또 갖다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노동 분업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다. 둘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At the same time 이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정답은 3번. 이해되셨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숙제 내일 거면서 대기하겠습니다.